지금 현재 아무리 순이 좋아 보여도 이 농가는 이제 전반기죠. 전반기 때 순이 안 좋았어. 그리고 이게 참 신기하게도 그때 어떤 뿌리가 형성될 거예요. 자, 그 뿌리가 안 좋은 분들이 확실히 온실 더 많다 이거지. 그리고 이 온실이라는 개념이 뿌리와 이어진다는 거지. 그리고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정식해놓고 1, 2, 3월 그때 어떻게든 이 관리를 잘 해야 돼요. 그때 형성된 이 큰 뿌리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. 여도 뭐 얼추 그리 쉽게 표현하지만 한동에 천천히 맥은 얼추 된대도 거기까지는 충분히 와. 근데 그 다음 영역이 되려면 폭발적인 뿌리가 더 받쳐줘야 된다. 그 생각을 좀 더 해봐봐요. 그리 정식해놓고 그리고 이제 아시 더블리 그때까지 뿌리 그 뿌리를 잘 만들어야 돼. 그 뿌리를 자 판단해요. 이게 이미 번지기 시작하고 저 그름이 많이 생기면 이 생각보다 잘 안 잡혀. 얼룩에 대한 견해가 균에 대한 견해가 생리장에 대한 견해가 좀 더 앞쪽으로 앞쪽에서 뿌리 쪽에 좀 더 기준이 잡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. 아이고 이상입니다. 자 그러면 정식 해놓고 어떻게 할래? 그리고 수정 전후에 어떻게 할래? 그 생각을 다시 하면 되겠죠. 결국은 흙이야. 흙. 흙과 이제 뿌리의 관계. 그 관계가 안 맞는 거야. 그 관계가. 참고하세요. 오늘이 7월 1일입니다. 지금부터 이제 완벽한 덤입니다. 덤. 수확하면 좋고 그냥 이대로 밭을 놔서 편안한 백성을 하면서 열철이라든지 이제 내년 농사를 서서히 준비를 하는 거죠. 자 어때요? 이게 농가마다 이 작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달라집니다. 이분 같은 케이스는 아직 물질만 하면은 수는 더 올라오겠는데 여도 뭐 똑같이 저 온실은 결국은 뿌리가 약하다. 뿌리의 이제 범위가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되겠고 다음 주 중요한 건 온실이 많이 없다면 얼룩이가 많이 없다면 물질하고 한번 가봐요. 근데 개들이 많다면 어쩔 수 없고 이 봐봐요 대가리 봐요. 결국은 식물이 하늘이 허락해야 돼요. 하늘이 허락해야 흘러갈 수 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. 자 전략을 짜세요. 그리고 선택을 하세요. 이상입니다. 어우 덥다 더워. 야 이게 구름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만큼입니다. 이상입니다. 면적 대비 기준입니다. 구메다 천장 패드. 자 그리고 신초를 봐요. 그냥 무작위로 한 10개를 봐봐. 10개를 어때요? 신초가 잘 나올 것 같아요. 야, 아이 또 이 총체가 심하구나. 시기적으로 고온 다습은 충의 계절입니다. 그래도 색깔이 얼추 나는데 그죠? 이걸 꽃노랑 총체 그러죠? 자 이건 개체수의 문제입니다. 개체수 봐가면서 조절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신초를 볼 때 밝은 젤 한 번씩 넣으시고 잎 색깔로 빠지는 거 보이죠? 근데 잎에 이런 상 흔적이 많아 흔적이. 자 저걸 총체로 보는 게 맞아요. 봐가면서 온실이랑 총체 한 번씩 같이 치세요. 이거는 온실보다는 총체가 더 애먹이겠다. 그리고 잎이 왠지 안 깨끗하죠. 안 선명하죠. 그런 것도 하나의 기준점입니다. 모든 게 기준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. 자 이게 신초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. 자 참고해요. 중요한 건 야 이 정도면 품질 괜찮은데 지금 이 시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. 자 항상 시기 대비 결과물이다. 자 이제 7월 8월 이제 덤의 시장이 열립니다. 자 응원합니다. 계속 여러분들의 기준입니다. 여기는 제 하우스가 아니에요. 여러분들 하우스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제가 제 기준을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농사가 잘 될 거라는 그런
생각을 하면 안 돼요. 제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. 그게 우리가 더 나은 길을 가는 하나의 기준입니다. 자, 아이고, 이거 또 달리는데. 자, 이상입니다. 면적 대비, 자, 결과물입니다. 자, 뭐 같아요? 온실이지 뭐. 온실이 식물을 무너뜨렸다.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. 야, 이게 다 온실이야, 다 온실. 근데 온실 이전에 잎을 한번 봐봐, 잎을. 잎이 뭐 같아요? 제가 한 번씩 표현하죠. 고온에서 이런 잎이 나타난다고, 고온에서. 저는 고온이 먼저인 것 같은데, 고온이. 고온 다습. 거기서 잎이 굽히고, 이제 순이 떴다, 이런 표현이지. 고온이 걸리면 잎이 그렇게 안 커요. 그냥 순이 이제 뜨지, 이런 느낌. 자, 재배론에서 이 고온은 참 무서운 건데, 사람도 그렇고, 고온은 지금 어마어마한 2차 폐를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고민해봐요. 고온 농가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. 왜? 고온이잖아. 고온이면 저 세포가 버티냐 이거지. 세포가 못 버텨, 세포가. 그 말은 마이너스가 더 많이 작용을 한다, 그런 얘기입니다. 충분히 이 온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온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끝끝내 잎을 무너뜨리고 꽃을 무너뜨리고 열매를 무너뜨린다. 그 과정에 다양한 균충 생리장애 속도를 빠르게 한다, 그런 겁니다. 온도는 속도입니다. 속도. 똑같은 맥락입니다. 자, 일단 이상입니다. 많이 생각해요. 많이.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저는 한 길을 해라, 이왕 하는 거 좀 더 하자, 이런 표현을 하지 제가 실질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. 이게 아쉽죠. 이상입니다. 아이고.